안녕하십니까. 쇼깡TV의 쇼깡입니다. 로스피프의 퍼시픽 오션 하이브리드 두 개의 텐트를 비교를 할 거예요. 물론 퍼시픽이 분명히 큽니다. 여유가 있고 죽는 공간도 덜하죠. 그러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우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쇼깡TV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핫한 텐트죠, 요즘에. 옐로스톤 하이브리드 퍼시픽 EX. 오늘의 주목적은 옐로스톤 하이브리드와 퍼시픽 EX의 실내 내부 공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실내 내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이브리드의 실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너에는 4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이브리드 실내에 전체와 똑같이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난로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7, 8, 9,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2차 물량, 뭐 그레이 색상이라든지 퍼스픽 뭐 추가 물량들이 한 하반기쯤에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쯤 되면 난로도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난로를 세팅 한번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공간이 뭐 4인 쓰기에는 적당하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는 공간을 배제하고 실내 공간은 딱 극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생각합니다. 난로를 갖다 놓고 해도 4명이 쓰기에는 적당하다.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자,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퍼시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퍼시픽은 정말 죽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가자녀 춤을 할 것 같아요, 가슴에. 테이블과 난로가 들어왔는데도 좁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하이브리드 브레이브가 기자 난로를 놓았을 때 공간감각 지금 퍼시픽에 테이블, 의자, 난로를 놨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뭐 차이점이 아, 뭐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보다 좋습니다. 넓고 활동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공간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좋고 난로를 놓고 테이블을 놨지만은 뛰어다니는데 애들 장난을 치고 막 어? 이거를 막 뛰어다니고 딱 빼고 그 정도로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 신중함을 제가 조금이라도 오늘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텐트의 차이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넓고 아늑한 텐트, 넓은 텐트.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캠핑 때 아치리에 에어가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에어가 터진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변종이죠. 볼 때가 있습니다. 에어를 중간에 에어가 빠졌을 때 볼 때가 지지를 해주는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볼 때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직접 하이브리드의 에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다가 올 때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안 망가지겠지. 자, 지금 에어를 빼고 있습니다. 에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가 빠지고 있죠? 에어가 빠졌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에어가 빠진 상태입니다. 중간에 에어가 터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립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의 궁금증은 해결.